같이 되게 개인주의가 많아지는 시대에 관심사도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. 이런 소중한 기회가 생겨서 같이 뭐 다양한 시각으로 영화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가치관이 좀 더 넓어진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되게 뜻깊었습니다. 지방에 살다 보니까 영화제가 경기권이나 수도권 쪽에 영화제를 갈 수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영화제도 와보고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좋았고 멘토님과 조언을 만난 게 이제 좋았던 거라고 말하고 싶고 저한테 영화는 어떤 우연인데 그런 우연적인 만남을 이 자리에서 너무나 기쁩니다. 첫날 이곳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아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너무 행복했고 아, 저 또한 다시 영화를 좋아하는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. 진짜 멘토님한테 배운 게 되게 많았어요. 어떻게 하면 상대방한테 설득을 시키면서도 좀 배려있게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들으면서도 나도 저렇게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참여하기 전까지는 디아스포라가 뭔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정확히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멘토분들이나 다른 많은 선생님들이나 관계자분들께서 애쓰셔서 부족함 없이 정말 좋은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.